자연수 친구들 안녕. 오늘 존노사님이 이제 산에 왔는데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들도 지저귀고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존노사님은 다른 소리가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존노사님과 함께 오늘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됐나요?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전용사님과 함께 찬양하러 갈게요.
자유지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단어가 나왔고, 그중 제일은 뭐라고 했죠? 맞아요.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사랑이 첫 번째고, 믿음이 두 번째, 소망이 세 번째구나. 아니면 사랑이 첫 번째고, 소망이 두 번째, 믿음이 세 번째구나.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그런데, 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서로 막 순위를 나누거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보면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요. 이제 사랑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믿음, 소망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해야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기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동반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동반하는,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전하고, 그 사랑을 해야 할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동반한 사랑이 무엇이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 소망을 동반한 사랑, 믿음, 소망이 함께 있는 사랑, 무엇인지 알았죠? 무엇인지 알았다면 안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겠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이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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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